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65번째 이야기. 그대가 죽지 않는 한 이 몸이 편하지 않을 것 같소. 유비가 감행관에 있다는 소식은 곧 송권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유비가 야망을 드러내어 서천으로 갔다기에 걱정을 했는데 그대들 생각은 어떠시오? 유비가 군사를 나누어 서천으로 갔으니 급히 돌아올 수는 없을 터. 지금이 기회입니다. 유비가 돌아올 길을 끊고 형주를 친다면 형주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오. 안 된다. 그 계책을 말한 자의 목을 베어야 한다. 내 평생 딸이라고는 유비에게 시집 보낸 그 아이 하나뿐인데 형주를 치면 내 딸의 목숨은 어찌 되느냐? 어머니의 반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송권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 조금 전에 일 때문에 근심하고 계시다면 제게 묘안이 있습니다. 묘안이라니? 믿을 수 있는 장수 한 사람을 뽑아 형주로 숨어 들어가게 하십시오. 가서 손 부인에게 은밀히 밀서를 전하여 어머니께서 위중하다고 전하면 손 부인께서는 따라 나설 겁니다. 그거 참 묘안이요. 유비의 단 하나뿐인 아들 아두를 함께 데려오도록 해 아들과 형주를 맞바꾸게 하십시오. 유비가 거절을 한다 해도 손 부인을 모셔온 후이니 그때 군사를 일으켜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장수 중에 주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보내는 게 좋겠소. 주선과 오나라 군사들은 장사꾼으로 변장하여 형주로 잠입해 들어갔습니다. 주공께서 보내신 서신입니다. 어머니의 병환이 많이 위중하신가요? 부인께서 지체하셨다가는 살아계실 때 뵙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 정도로 위중하시단 말입니까? 태부인께서는 외손자의 얼굴을 한번 보시는 게 소원이라시니 부인께서는 아두 도련님도 함께 데려가서 태부인께 보이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황숙께서는 군사를 이끌고 나가 계십니다. 먼저 공명 군사께라도 알리고 가야 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공명이 황숙께 여쭈어본 후에 가시라고 하면 어쩌실 작정입니까? 손 부인께서 성을 빠져나가셨단 말이냐? 아두 도련님도 함께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소식을 들은 조자룡은 한 걸음에 손 부인이 담배를 추격하여 배 위에 뛰어오르게 됩니다. 부인께서는 공명 군사께 알리지도 않고 어디를 가십니까?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기에 급히 가느라 미처 알릴 겨를이 없었소. 문병을 가신다면서 왜 도련님을 데리고 가십니까? 아두는 내 아들이오. 형주에 두고 가면 누가 돌봐주겠소? 도련님은 주공에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당양의 장판에서 백만의 적군 속을 헤쳐가며 구해냈던 것입니다. 그런 분을 주공께 알리지도 않고 동호로 데려가시다니 도리가 아닙니다. 그대는 어찌 감히 주인의 집안일까지 간섭하려 드시오? 조자룡은 손부인한테서 아두를 빼앗았으나 배 위에서 탈출을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장비가 나타나 주선을 베어버립니다. 병수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 말씀 드리지요. 오늘 가시더라도 형님께 욕되지 않게 서둘러 돌아오십시오. 자, 도련님,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장비와 조자룡은 아두를 되찾아오는 길에 공명이 이끌고 나온 여러 척의 배를 만났습니다. 공명은 조자룡 장비가 아두를 무사히 되찾아오자 크게 기뻐했습니다. 주선이 장비에게 당했단 말이냐? 그럼 아두는? 조자룡과 장비에게 빼앗겼어요. 성권은 곧 문무 권한을 불러모아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습니다. 누이가 돌아왔으니 이제 유비와 아무런 상관도 없소. 더구나 주선마저 죽었으니 무엇을 더 망설이겠소. 형주를 칠 묘책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강북에 보낸 세작으로부터 급보가 왔습니다. 조조가 적벽에 한을 풀겠다며 40만 대군을 이끌고 이곳으로 쳐들어올 계획이라고. 형주가 문제가 아니라 조조부터 막아야겠습니다. 장괭공이 전부터 병석에 있었는데 아침에 숨을 거두셨다 합니다. 이것이 장공의 유서입니다. 태산 같은 주공의 은혜에 감사하며 간곡히 청합니다. 저는 평소 우리 오나라 수도는 시세의 이점이 있는 곳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지방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말릉이야말로 제왕의 기상이 깃든 곳이니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시어 만세의 대업을 펴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조가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 유수강 어귀에 제방을 쌓으십시오. 무트로 오는 적은 언덕에서 치면 되고 군사를 물릴 때에는 배를 타면 그만인데 제방이라니요. 갑자기 적을 맞아 싸울 때 보병과 기병이 한꺼번에 얽혀있다면 어느 틈에 배로 뛰어들 수 있겠소? 성권은 여몽의 말에 따라 곧 유수 땅으로 군사를 보내 제방을 쌓게 하였습니다. 한편 허도에 있는 조조는 날이 갈수록 그 위세가 더해갔습니다. 조조는 이전부터 벼르고 있던 남쪽 정벌과 동호에 대한 원한을 싣고자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승상께서 출정하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위공의 자리에 오르시고 구석을 더하시어 공덕을 기리도록 하셔야 합니다. 나라 이름 위 공평할 공. 위공이란 왕 아래의 최고 자기로 조조가 위헌을 봉토로 받아 위공이라고 합니다. 구석이란? 구석이란 황제가 공이 큰 제후에게 내리는 아홉 가지 특혜를 말합니다. 첫째, 궁궐에 드나들 때 타고 다니는 수레와 말에 다른 벼슬아치들과 차이를 두어 천자나 왕의 행차와 흡사한 격식을 갖추게 했다. 둘째, 의복에 대한 특전으로 왕자의 복장을 갖출 수 있게 하여 그 덕을 나타내었다. 셋째, 남의 본보기가 되고 어진 풍도를 베풀게 하고자 춤과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하였는데 그 규모나 기준 또한 천자나 제후의 예에 따랐다. 넷째, 거처하는 집 대문과 기둥 등의 붉은색을 칠해 다른 신하의 집과 구별하게 하였다. 다섯째, 궁궐 안에서 천자가 밟는 계단을 밟고 정각에 오를 수 있으며 칼을 차고도 천자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여섯째, 집을 호위하는 군사 300명을 개인적으로 거느릴 수 있었다. 일곱째, 천자의 의장에 쓰는 금도끼, 문도끼를 내려 역적이나 죄인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게 하였다. 여덟째, 궁실하여 붉은 활과 화살, 검은 활과 화살을 내려 역적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게 하였다. 아홉째, 제사를 지낼 때 신에게 올리는 향기로운 술과 종류에 쓰는 옥으로 만든 제기를 쓸 수 있게 하였다. 옳지 않습니다. 승상께서는 의로서 군사를 모아 한시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처음에 충성스럽고 고든 뜻을 지키십시오. 그러나 결국 조조는 위공의 자리에 오르고 구석의 품까지 받게 됩니다. 이를 본 순옥은 이런 날이 올 줄을 몰랐다며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순옥을 보는 조조의 눈빛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승상께서 나에게 출정을 명하셨다고? 공의 지모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순욱이 병중이라고.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자신의 몸을 다스리지 못해 병이 났으니 승상께 송구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순욱, 내 이놈, 내 마음을 이미 읽었단 말이냐? 그렇다면 더욱 살려둘 수가 없지. 조조의 속마음을 눈치챈 순욱은 병을 힘께삼아 조조를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출정을 한 조조는 순욱에게 비남을 보내게 됩니다. 합합, 합이란 음식을 담는 그릇의 한 가지로 둥글 널쩍하고 뚜껑이 있습니다. 조조의 뜻을 알게 된 순욱은 독약을 먹고 목숨을 끊으니 그의 나이 50이었습니다. 조조와 순욱이 함께 일해온 지 30여 년이 넘었으나 뜻이 다름을 그제서야 알게 된 순욱은 서글픈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조조는 순욱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조조는 순욱의 장례를 후히 치르도록 하고 경호라는 시호를 내려 그가 세운 공을 기렸습니다. 유수까지 내려왔구나. 여기에 진을 세워라. 내 직접 적의 형세를 살펴보겠다. 언덕에 올라 동호의 진영을 살펴보니 수군이 질서정연하게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일 큰 배 위에서는 송권이 직접 장군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송권의 위엄과 씩씩한 기상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동호군의 습격에 싸울 지비를 갖추지 못한 조조군은 달아나기에 바빴습니다. 도망치는 조조를 허조가 나타나 구하게 되는데 허조는 한당과 주태, 두 장수를 맞아 30합이 넘도록 싸웠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 지쳐있던 조조군은 뜻밖의 공격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크게 패했습니다. 한숨을 돌리려던 그날 밤, 조조군은 야습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50여리나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씩이나 싸움에 진 조조는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조조는 그 후 며칠 동안 꼼짝도 않고 들어앉아 병서마를 읽었습니다. 어느 날 밤, 조조는 꿈속에서 세 개의 태양이 떠 있고 그중 하나의 태양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조는 서둘러 태양이 떨어진 곳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송골을 만나게 되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마침 후위군을 이끌고 나온 허저를 만나 겨우 사로잡히는 것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조조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양편 군사는 몇 번을 더 싸웠지만 이기고 지는 편 없이 날짜만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한 달이 흘러 해가 바뀌었지만 싸움의 형세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새해 정월부터는 매일 장대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밤낮으로 내리는 비로 개울물이 넘쳐 진지에 물이 차니 군사들의 어려운 말로 다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식량난까지 닥쳤습니다. 보고드립니다. 동호에서 사람을 시켜 그를 보내왔습니다. 나도 승상도 한조에 신하여. 그런데 승상은 경솔이 군사를 일으켜 백성들을 고단케 하니 이는 어진 이가 할 짓이 아니오. 이제 봄이 되어 물이 점점 불고 있으니 그만 돌아가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적벽에서와 같은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오. 그대가 죽지 않는 한 이 몸이 편안치 않을 것 같소. 이리하여 조조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허도로 되돌아갔습니다. 조조가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자 송권도 군사를 이끌고 만릉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면 응당 손중모 같아야지. 유수라는 하천이 있는데 유수가 양자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점을 유수구라고 합니다. 이곳은 지금의 안희성 무의원 동쪽에 위치한 당시 군사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건한 17년 강동의 1인자 송권은 장강 하류의 만릉에 석두성을 쌓고 토목 공사를 실시하여 신도시를 건설한 후 이름을 건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곧 유수구까지 병력을 진격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송권이 포진한 장강의 서쪽 진영을 깨뜨리고 송권의 도독 공손양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어 기름을 바른 소가죽으로 작은 선박을 만들어 밤중에 강을 건넜습니다. 송권이 이를 알고 조조군을 포위하여 수많은 군사를 죽이고 3천여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이후 송권이 몇 차례 싸움을 걸어왔지만 조조는 굳게 지킬 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해진 송권은 직접 앞장서서 지휘하며 빠른 배를 타고 유수구로부터 조조의 군대 한복판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조의 장수들은 오나라 군사가 공격해오는 줄 알고 그들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이는 필시 송권이 우리 군대를 엿보려고 오는 것이다 라고 하며 군중에 명을 내려 함부로 활을 쏘지 말도록 지시했습니다. 송권은 오후 육리를 나아가다가 군대를 철수시키려고 북을 울렸습니다. 조조는 그때 북소리에 맞춰 정연하게 움직이는 오나라 수군의 대우를 보고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려면 응당 손중모 같아야지. 유경승의 아들은 개돼지와 같구나 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중모는 송권의 자로 이는 송권의 용맹함을 감탄하는 말이었습니다. 송권이 철수하라는 편지를 보내오자 조조는 군사를 돌려 회군하였습니다. 66번째 이야기. 이것이 유장의 마음이란 말인가로 이어집니다.